곰팡이 은둥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요즘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 이상해서 새벽 5시 반에 아침 시에 임태기를 해봤는데 조만간 곰팡이 2세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오빠한테는 몰래 카메라를 어떻게 전해주지? 보조배터리 공항에서 뭘? 아, 왜 그래? 귀여운데. 귀여운데? 왜 그러냐고? 아니 왜 거기서 까? 이거 찍고 있는데 왜 찍고 있어? 진짜? 진짜야? 몰라. 맞잖아. 아니야, 그거 코로나 양성. 뭔 소리야? 인신 비인신 써있는데 언제야? 9월 20일? 오늘이야? 아니, 오늘이야? 근데 이거 들고 왜 아내 건 확인 안 하고 가? 아니 열었는데 이거 그건 나 아마존 갔을 때 보조 배터리 이거 큰 거 못 들어간다 그래서 공항에서 맡겼거든.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했잖아. 버리려 하더라.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임신 비임신 써 있어가지고 뭐지, 나는 바람핀 적이 없는데 이거 은혜 오해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했어 진짜로. 이거 뭐지? 그거 어, 뭐야 진짜야? 아니 상만이 거. 아니 왜 이게 구만하죠? 언제 했어? 오늘 아침에 했어? 새벽 5시 반에 쉬가 너무 마려운 거야. 어, 한계가 있었어. 어, 쉬 너무 마려워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하죠. 진짜 바로 두 줄이 떠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헐, 뭔가 이상해 마음이. 내가 예민해서 진짜 빨리 약간 쎄했던 것 같아. 내가 계속 아프자고 했잖아. 그니까.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자궁이 커지는 그거래. 이 양쪽이 이렇게 아프고. 아 진짜? 태명은 뭘로지요? 태명은 그 원킬이지, 원킬.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한 번에 생겼지? 그래, 한 번에 생겼어. 여러분 저희 처음 했어요. 개소리야 하지 마. 처음에 비임을 하다가 그날만 안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 여보 이게 진짜가? 여보 왜 안 울어? 다른 사람들은 다 울던데. 있어봐, 있어. 여보 이게 진짜야? 사기치네 사기치네. 쌍마도 아직 모르겠지만 동생이 생겼어. 그게 뭐냐고 물고 싶다는데? 어, 자, 여러분, 갑자기 주니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100% 다 리얼이었고, 그게 진짜 찐 반응이었어요. 사실 계획은 내년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강할 줄 몰랐고. 이게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복잡 미묘하기도 해요, 뭔가. 그래서 이게 태명을 빨리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명을 뭘로 지을까? 쭈팡이로 바로 지었습니다. 주니어 팡이. 쭈팡이? 주니어. 뭐 쭈빵 카페도 아니고 무슨. 쭈팡이. 아,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어려울수록 좋대. 쭈팡이. 아니, 내가 못 불렀는데. 쭈팡아!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안전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 올라가면. 안전기에 들어가고 영상을 올릴 생각이면 저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에 은혜가 좀 안 나왔더라도 여러분 이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너무 복잡 미묘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건강하게만. 건강하게만.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걸어다닌 순간부터 해루질 시킬 거니까. 들었지 초파가 지금 안에서? 아직 얘 귀엽죠. 일단 지금 보건소 같은 데 가면 엽산 같은 걸 주네. 엽산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받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양가 부모님 측에서도 태몽 꾼 사람이었고 맞지? 태몽을 꿔야 남잔지 여잔지 추측이라도 재미로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꿀 수도 있지. 아 솔직히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더 원하는 성별이 있나? 나 랄. 나도 랄. 어쨌든 딸도 걸음마 시작하면 바로 해루질 시킬 거거든. 쌍둥이면 어떡할 거야? 둘 다 해루질 시켜가지고 시작해야지. 군소 먹여. 너가 더 잔인해. 나 방에 들어가서 칭찬해주려고 그랬어. 자, 여러분 지금 밥 먹으려고 왔는데 아이고 은혜가 임신을 해가지고 회를 못 먹... 아이고 다 내 거네. 너도 못 먹을까? 헐 많이 준다. 나 이것도 있어. 오 일주일 뒤에 산부인과를 갔다 와서 장모님한테 한 말씀드린 거죠.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실 것 같아? 우실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우선 니즈 깔아야지. 니즈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니즈란 뜻이 뭐냐면 개그용어인데 밑밥이랑 똑같아요. 그냥 나 그냥 안 나오려고. 유튜버 다 됐네. 자, 여러분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4주차 5일 정도 됐거든요. 보통 5주차부터 좀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은혜랑 같이 가려고요. 어때 은혜야, 떨려? 떨려. 떨려서 지금 이거 날마다 다 해봤어요. 계속 두 줄이 뜨긴 하는데 가장 불안한 게 자궁의 임신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굉장히 떨려합니다. 다음 주에 가볼까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 임신이 아니면 어떡하지? 왜? 없을까 봐? 다른 거 있어. 도화뱀 같은 거? 어. 아, 배 아파요. 네. 또 똥파마가 나 차례 놓치고서 혼자서 끝나고 나온 거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오늘 너 처음 봐는 거 못 보겠다. 아, 나도 똥 마려. 무서워. 똥사람인가? 없었어. 좀 긴장되는 거지.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료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여고고 애기라고. 그게 애기예요? 애기가 아니고 애기집. 네, 착상이 되기는 했어요. 네. 잘 커지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일주일 있다 한번 와서 상태 보고 알려드리고 그럴게요. 이거 봐봐, 여기 있어. 여보, 내가 있다고 했지?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애기까지. 그래도 애기집이 있잖아. 근데 애기가 안 붙으면. 아니야. 그런 불안한 걱정하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듯 살면은 붙는 거고. 이거 봐봐. 근데 원래 사자에는 요 정도는 보여. 아니 그니까 이거지. 자궁의 임신 아니니까 나는 지금 한숨 놓는 거고. 헐, 처음 봐 사진을 봤다니. 너랑 나랑 사진이 좀 안 좋다. 이 조그만 게 애기 집이래요. 여기 뭐 있어, 여기. 아 그래도 이따 이제 알려야 되잖아, 장모님이랑. 애기 집만 봤는데 괜찮겠지? 괜찮아. 그래서 저희가 몰카처럼 해서 알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장모님한테 먼저 알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플러스 매형이랑 누나랑 해가지고 몰카식으로 전부 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모님한테 한번 알려볼게요. 그거 사러 가자. 뭐?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저희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임산부가 사고 있어요. 그거를 사고 말씀드릴게요. 너 왜 울어? 아니 지금 애기 낳는 다른 유튜브 보고 있는데 울어 갑자기 보다가 밥 먹으면서 우는 게 없지. 아니 은혜 울 타이밍이 아니었어 전혀. 괜찮아? 좀 눈물 많아졌어. 빨리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사러 가자. 얘가 타고 있어. 아 발도. 아야야 상만아 올라가지 마. 엄마 이제 안 돼. 알겠지? 아빠 이게 어디서? 라이서 왔어요. 여기서 임산부가 타고 있어를 사겠습니다. 헐, 은혜 없다. 원래 임산부가 잘 없나? 헐, 다른 데 가서 찾아야겠네. 아하, 이마트 왔는데 이마트도 없어요. 자, 마지막 목적지. 여기서는 뭐라도 살게요. 사용 중 할래? 뭘 사용 중인데? 너 배? 응. 야, 은혜야, 그럼 F용지 적자. 여러분, 집에 가서 만들게요. 자,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뭐? 아이 애그머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쿠키 커플의 김경식이라고. 이따가 통화도 할 겁니다. 너무 크게 쓰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작게 쓰자. 림산부가 하고 있어요. 자, 붙이러 가자. 이거. 자, 그럼 이제 차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자, 이거는 나을 때까지 안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은혜. 제가 봤을 때 요거 모르시고 식당 가서 가방에 임산부 배지를 어머니한테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걸리는 게 제일 베스트라. 근데 그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또 나오고 나갔나? 진짜 할 수 있어, 너? 자, 그러면 어머니 바로 한번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는 애기 가질 생각이 그렇게 없다. 장모님이 처음에 그래, 그래, 그래. 애기 안 좋아하면 애기 낳지 마. 하시다가 언제 가질 거니? 근데 어머니가 바로 저 뒤에 차 붙인 거 보시면 어떡하지? 저 못 봐, 절대. 애기 가질 때까지만 조금. 아니 갑자기 왜 애기 가지래? 애기 또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 맨날 어차피 가질 거잖아 애기. 저희 모르겠어. 외할머니가 전화 왔어. 뭐라고? 오늘 야 니는 마야 애 가지려고 그러나? 이러는 거야. 왜 엄마? 그랬더니 호랑이가 웃으면서 할머니한테로 오드라는 거야. 외할머니한테로. 나한테? 아니 할머니한테로 왔는데 마야가 보이드래. 오면서 얘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드라는 거야. 호랑이가 니한테. 할머니 나 아니긴 거고 다른 사람 같아. 아니야 니래. 자, 여러분 장모님 모시고 이제 갈 건데 장모님이 눈치를 채신 건지. 아니 근데 은혜네 집안이 약간 신점 같은 거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쪽이 좀 계세요. 근데 진짜 이 소름 돋지. 아까 호랑이 얘기한 거 들으셨죠? 어머니 몰래 몰카 찍은 건데 아들인가 보다. 근데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미신적인 거니까. 자, 일단 어머니 한번 모시고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 이제 나오신다. 어머니 저희 브이로그 뭐 찍는 거 있는데 찍어도 돼요? 어머니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차에 좀 왔다고요? 아직 어머니가 못 봤어요. 은혜가 가방에 임산부 그것도 달았거든요. 이것도 아직 못 보시고 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를 해볼게요. 은혜 이제 왔어요. 들어와서 와라. 맛있어. 저희 골랐어요. 엄마 이거 가방 저리다. 응? 뭐야? 이거 좀 여기.
작고 키 좀. 얘 이거 뭐야? 우와 엄마 까봐. 내 거야? 내가 뺏었어. 아 그럼 나중에 쓸게. 지금 까보세요 어머니. 아니야 그렇게 까는 거 아니야. 선물이야 선물. 오 진짜? 왜 엄마 뭔데? 얘네 이겨졌어. 어머 어머 저거 그래 보고서 말 안 했어? 방울이도 인생이... 생각도 안 했어. 나는 상만이가 있어가지고 상만이가 있어서 상만이 뭐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애기 집밖에 못 봤어 아직 5주? 아니 그래서 태몽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 이 엄마가 눈치를 챘나 아니 눈치 못 챘어 아직 엄마 아빠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촬영하려고 그래서 촬영한 거야 그래서 차 뒤에도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적혀 있는데 어머니 못 봐시고 아니 근데 일부러 거의... 딱 껴고 지금 가렵잖아 저 꿈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얘 입구를 뒤에서 볼까 실룩실룩 걸렸구나 이거 아 축하한다 우리 딸 몰라 지금 안정기가 아니라서 조심해 그렇게 급하게 말했어 엄마 제일 조심해야 될 시기에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엄마 계속 나한테 뭘 시킬 것 같은 거야 뭘 시키긴 해야 돼 근데 진짜 한 번에 피임 한 번 안 했다고 이렇게 된 거야? 얘기하지 마 살아있네 어머니가 눈치 못 채셔서 다행이야 맞지? 근데 어머니 우셨다? 봤어? 아니 일부러 안 봤어 너 울려고 했지? 나 울 것 같아 뭔가 그럴 것 같더라 엄마 있었으면 울었을 거야 근데 오빠 있어서 오빠 놀랄까봐 자 여러분 은혜가 임신 초기라서 변비 때문에 계속 른가를 못하다가 얘 원래 집에서만 하거든요 밖에서 잘 못하고 오늘 무슨 밖에 웬 낯선 식당에서 자기 혼자 하고 왔어요 너. 3일 만이었어 똥을 쌌는데 내 똥을 보고 너무 토할 것 같아 근데 똥 먹어도 입 덧을 할 수 있어? 와 진짜 자 여러분 이제 병원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5주 4일차입니다 애기가 계속 자리 있다면은 이 영상이 올라가겠죠? 무슨 잡으면 올라간다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병원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다른 병원으로 왔습니다 왜냐면은 병원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해서 떨려? 어 왜? 없을까봐? 어 떨려 맨날 올 때마다 떨려 저 보면 안 되나요? 네, 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봤어? 봤어? 진만 사진은? 아직 저기 아직 기다리래 헐 더 커졌네 어쨌든 요 정도면 상태가 좋다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근데 살을 많이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안정해야 돼가지고 일단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하거든요 부모님께 서프라이즈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이번에 추석 때 못 찾아봐가지고 추석 용돈이나 하고 이걸 드리면서 여기 안에 초음파 사진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 아빠 누나 매형 이렇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은혜가 지금 몸 상태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차를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갔다 와보도록 할게요 어머 뭐 갔다 올게 나도 가고 싶어 뭘 가고 싶어 여기 머리 다 삐죽삐죽 다 섰구만 이미 누워있었구만 나 둘러 잘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직 도착을 안 하셨고 누나도 좀 늦게 온다 그러고 지금 매형이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매형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형 어떻게 소개할 거냐면 요 초음파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매형이 언제쯤 발견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형님 너 근데 은혜는? 은혜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아 진짜? 왜 갑자기 제 거 보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 거 몰랐잖아요 장난으로 친 거예요? 나는 이걸 평소에 그냥 틀어놔 저번에 저희 해루질 할 때 만수르 컨셉으로 해서 나온 매역인데 잘 지냈어요 형님? 형님 집이 집이 내가 아니라 너희 누나가 대판을 만든 아 그거 알아요 형 왜 저희 누나랑 결혼했어요 제가 말렸잖아요 그때는 나도 절박 이게 뭐라고 떨리냐 대놓고 할게요 이제 형님 프라다 이거 가방 계속 하시네요 이거는 편하니까 그죠? 운동 다닐 때 아 그렇구나 와이프가 내 옷을 또 입고 가시네 낡았습니다 형님 저거는 뭐예요? 이거? 네 그냥 쓰레기 뭐야? 뭐지? 이거 초음파 사진인데? 이건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 제 거예요 야 오 이 했어? 야 축하한다 이거 내 건 아닌데는 뭐야 살짝 주바등 스쳐갔죠 형님 누나 임신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대장내시경이야 야 축하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9월 30일 날 난 찍은 적이 없는데 누나 이거 브이로그 찍는 거니까 인사 좀 해줘 어떡해 뭘 어떡해 평소에 말 잘하잖아 테니스 보고 왔는데
뭐야 이거 나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 주워줘. 뭐? 야, 너 임신했어. 진짜? 근데 나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왜, 왜? 너가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질 않아. 개쓰레기로 만드네 바로. 그래서 은혜는 못 왔어. 아 진짜로? 6주 6주 은혜야 너무 축하해. 여기서 얘기한다고? 아 대박이다. 대박이지. 거기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아니 솔직히 임신 나 진짜 생각했어. 아 맨날 이렇게 짜맞추더라. 형은 몰랐죠? 얘 모르지. 처음에 내가 형이랑 얘기하다가 여기다가 놨어 사진을. 그리고 와 형 이 가방 계속 매시네요. 근데 어 편하니까 그거 이거만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바닥에 떨궈놓고 형 저거 뭐예요? 이렇게 한 거. 오빠는 원래 관심이 없어. 그것도 한참 생각했어. 내 대장내시경이니까. 아유 속이기 너무 좋다. 아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 은혜 몸이 안 좋아서. 이거 나 브이로그 그거 찍는 거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유 그리고 이거 추석 때 못 줘가지고 용돈 다 열어봐. 많이 넣었으니까. 어? 아니 이거 뭐야? 아 그래 몸이 아니, 안 몸이 안 좋다는 게 또 시작이 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오늘 모임에 혹시 임신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어. 아 엄마 또 약한다 맞지? 아 똑같아. 어 똑같아. 할머니 5월 29일에 만나. 얘는 내년 5월 달에? 아 우리가 하지 할머니. 아 그래. 아 이거. 장모님 울었는데 엄마 안 오네. 진짜 왠지 나 그걸 들었다니까. 아 모녀가 똑같이 부라치고 했네. 나만 대장내시경이네. 저거 보자마자 어 이건 내 건 아닌데요. 드디어 우리도 이제 할머니 아버지 은혜랑 이거 영상통화 하자. 어 받았다. 은혜 안녕. 축하해. 얼굴 앞서 다듬자. 애썼다. 은혜야 축하해. 자 여러분 이렇게 엄마랑 매형 누나 재밌게 잘 속이고 왔습니다. 자 근데 브이로그 때마다 거의 나가오는 쿠키 커플이라고 한일 부부 아시죠? 그 친구들이랑 원래는 발리에 여행을 가가지고 농담삼아 경식이랑 가질 수 있으면 우리 같은 날 아이를 가져서 나중에 사돈 매자 요런 장난을 쳤는데 같이 발리에 가기 전에 먼저 지금 가진 상황이라 아직 몰라요 요 상황을. 그래서 전화로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이한테 통화를 바로 걸어놓고 카톡으로 임태희 사진을 보내놓을게요. 경식아 뭐하냐? 저 지금 가까운 여행 왔죠? 어디? 여수.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경식씨 어 잠깐만요 말투가 소니 카메라를 한 대 킨 것 같은 말투인데. 이 녀석 눈썰미 보소. 아니 경식아 그게 아니라 너한테 이실 짓고 할 게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발리를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 그쵸 그날 조식 뭐 먹을지도 다 예약해놨거든. 그러니까 발리를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자녀를 낳고 사돈을 맺기로 했잖아. 그지? 그쵸 근데 카톡을 한번 볼래? 네 왜요? 어? 코로나? 코로나. 고지금 이거 뭐야?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에? 누가? 코미친 코미친 저? 에? 은자? 맞아요 크리코. 언제 그거 완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은혜가 결정해도 돼요? 이름을요? 먼저 축하해. 아니 맞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방금 본성 나왔네. 카메라 안 켰으면 축하 안 하고 이름 바로 지었을 것 같은데. 와 대박 뭐야 오늘 해야 되는 거 여행 갈 때문에 오늘 해. 오늘 부모님도 계시고요. 오늘 밤에 부모님 바로 태몽 꺼주시겠네. 아니 근데 내가 아는 형과 은혜 누나의 관계는 끊어 진짜고 병원도 갔고. 아 진짜로? 오늘 딱 헐. 6주 아 진짜로요? 그리고 좀 더 그쵸? 오늘 언니 빨리 가줘요. 그리고 오늘 경식도 꼬셔봐요. 무엇보다 은혜 누나가 대단하네. 잠깐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발리에서 물고문 당하고 싶니? 형 그래도 뭐야 저희 여행을 계속 아 그럼 갈 수 있어. 안정기 그때쯤 들어가니까. 아 그럼 그날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 이 기운을 받았어. 아 형 태명 있어 태명. 쭉빵이. 잠깐만 이거 너무 컨텐츠로 가는 게 이미 쭉빵 카페 드립 다 쳤어요. 축하해요 진짜. 고맙다. 경치가 봤다. 너가 준 코끼리 팬티 있지. 그거 입고 그게 참 그래서 이거 다시 보내주려고 내 전기 넣었거든 여기다가. 알겠어. 축하해요. 고마워. 근데 이거 택배 좀 싸줘. 이거 발리에서 입으라고. 더 좋다. 근데 진짜 이거 입고 안 했어. 아 이거 믿으시겠냐. 믿을 수가 있다.
아니야 아니야. 외할머니가 정품 컸다며. 무강이 컴컸다며. 지금 뭐 6주 됐다고? 집에만 스트레칭, 엄마가 누워있으라고 해서 싸웠어. 스트레칭하고 그냥 산책이나 살살하고 가면 되죠. 알겠어. 여수 하여튼 조심하고. 깜짝 놀래키려 했는데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말씀을 부렸어요. 장인어른 제 영사 나왔던 거 아시죠? 장인어른 혹시 추배로 방문 가능하십니까? 추배! 아 뭐? 은혜야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은혜가 배고픈데 입덧 때문에 먹기 싫대요. 그래서 음식을 얘기할 테니까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응. 족발. 그럼 수육. 미안해 은혜 웃어서 미안해. 피자. 꼬죽꼬죽. 오 피자 꼬죽꼬죽 변했어. 담백한 거. 감자 옹심이. 아... 죽. 죽 괜찮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불족발. 너 더 할 뻔했지. 아니 근데 드라마에서 누가 예쁘게 입덧해? 은혜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목살. 고기 먹고 싶지 않다고. 양꼬치. 숯불 닭갈비. 먹지 말자 그냥. 진짜 찐. 아 미안해 웃었어. 아 너무 재밌다. 자 여러분 오늘 은혜 병원 가기 며칠 전인데 여기에 5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저희가 어디를 나갈 수 없는데 비가 이제 좀 그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답답하고 좀 우울한 것 같아서 근교로 상마이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인제 근처에서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른들의 축제 아니야? 우리 어른이야. 우리 너무 어른은 아닌데? 춥다 너무. 너 너무 얇게 입었어. 내가 벗어줄까? 오빠 반팔이잖아. 나는 멀쩡하지? 됐어. 땡큐. 어머니랑 너 거랑 해. 이거? 무슨 색상? 이거. 이거? 어. 이렇게 크게 됐어. 진정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여보 너무 잘 어울린다. 마흔색 같아. 뭔가 그 인자나 다른 것 같잖아. 고등어 잘 구워줄 것 같아. 총카 먹구나. 은혜가 사실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국화축제 해가지고 태교입니다. 태교 군소 이런 거 맨날 보다가 이런 것도 좀 봐야죠. 은혜야 포즈 어머니처럼 해봐. 난 남성적이게 한번 찍어줘. 이제 나와. 할머니들 무서워하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와의 데이트를 해가지고. 자 근데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병원 갈 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너 산부인과 가는 날 내가 촬영 있어가지고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브이로그 처음으로 혼자 한번 찍어줘.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이렇게 운동해서 산부인과 도착해. 진료 볼 때 서세요. 심박소리 들으면 심박소리 이렇게 해도 돼? 해. 지금 바로 그 영상 나간다. 오늘은 팡이가 없어서 혼자 산부인과를 가보겠습니다. 뭐야?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빼고 은혜랑 같이 온 게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왔고 지금 7주차 며칠째지 은혜야? 2일. 오늘 심장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문제가 남편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은혜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잘 크고 있거든요. 저게 애기예요? 네 여기 애기 심장 뛰는 거예요. 심장 뛰는 소리로 파동이 심장 박동이에요. 네. 아직은 작아서 크게 들리진 않아요. 정상이에요? 네. 심장 소리 들었어? 건강하대? 응. 커졌어 하게 TV. 헐. 오. 괜찮아. 헐. 그래 들리네? 너 임반제 때문에. 옆으로 나왔어? 제 지방량? 평균이야? 평균이 여자가 25에서 30이라던데 너 눈빛 보니까 29.5인쯤 나온 거 같은데. 맞아. 괜찮아 쪄주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건강히 잘 하고 있는데 2주 뒤에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올릴 때쯤에 안정기가 들어가요. 그때 병원 마지막에 가는 거지. 오 맞다 은혜야 이거 쭈빵이. 쭈빵 여기 개미 같으네. 여기 아마도 총알개미 같다. 도대체 형체가 없는 건가 봐. 근데 나랑 위치 있잖아.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뭐고 왼쪽에 있으면은 뭐 성별 확률이 크거든. 내가 나랑이 어딨냐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안 찍혔는데 여기 오른쪽에 색깔이 있었어. 오른쪽 뭐 확률이 더 높아? 걸 아, 난 둘 다 좋아. 아니, 그리고 그런 속설이 있잖아. 말발굽 소리면 딸이다. 그리고 기차 소리면 아들이다. 너 들었을 때 어땠어? 말발굽. 여기서는 기차 소리 같던데. 근데 여기선 잘 안 들렸어. 실제로 들었을 때 말발굽이었어? 총총총총 이렇게. 난 둘 다 좋아. 근데 꿈은 약간 호랑이다. 그러니까 지중박적이야. 자 여러분 지금 은혜랑 같이 산부인과에 다시 왔습니다. 왜 왔냐면 원래 가는 시기가 아닌데 은혜가 갑자기 복통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쯤에 유산이 제일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제발 안 좋은 일 없게. 은혜는 미리 들어가 있어요. 딱처럼 보이죠. 머리하고 몸통이 분리돼서 이 깜빡깜빡 하는 거 심장 뛰는 거예요. 네.
건강한가요? 네, 8주 5일인데 지금 크기는 8주 3일, 8주 4일 거의 주세 맞춰서 잘 크고 있어요. 네. 아니 은혜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해서 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심장 엄청 떨렸지. 저번에는 1.16cm였는데 지금은 1.96cm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가 임신 브이로그를 찍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아마존을 갔다 온 게 8월 25일에 정확히 한국에 들어왔고 임신 사실을 안 게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야. 한바 뭔가 싱숭생숭하고 원래 계획은 내년에 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와서 기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소리에 그게 있대요. 기차 소리가 나면 남자아이다, 그리고 말발굽 소리랑 비슷하면 여자아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희가 어플로 받은 그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차 소리랑 말발굽 사이 같지 않아? 근데 이 애는 아직 작아서 사실 모르지 않을까? 아, 좀 더 커야 돼? 이제 8주 5일차인데 12주가 돼야 안정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까지 은혜가 좀 몸조리 해야 되고, 그리고 성별은 16주 정도부터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여자아이 같아요. 너는? 아, 나는 아들인 것 같아. 너 왜 근데 하 이래? 딸을 원하니까. 은혜만 아들이 딸이다 다 저거야. 그냥 건강하게만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은혜랑 저랑 쭈빠이랑 상만이까지 넷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 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더 플러스 아마존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좀 그런 거. 오늘 아마존이야. 내가 건강해서 그런 거지. 네, 아마존에서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아마존에서 먹고 해가지고 내 그 아니지. 랄브에 그게 그거는 다 나쁜 것들. 쭈빵이 귀 있어? 없어. 욕해도 되겠네. 야이. 야 성훈아 너 욕처럼 삐 처리했지? 여러분 이거 욕 안 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제가 은혜한테 욕을 하니까. 성훈아 원보 다시 틀어줘. 욕해도 되겠네. 야 이 예쁜 여자야, 이 이쁜 여자, 이 한 살이 어린 여자 다 너 때문에야. 이 이쁜 여자야, 야 이 아름다운 미